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기도 보건 초등에 지원해서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간호사로 5년을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기간제로도 3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제를 근무를 하면서 임용을 보기는 했지만, 항상 이제 시험을 접수하고서 거의 고작 한달 정도 공부를 하고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광탈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이제 올인을 하면서 이제 노량진의 직강을 참석하게 되면서 합격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점수를 말씀드리면은 1차 점수는 71점 받았고, 2차 점수가 97.5점 이렇게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2021년도에 이제 올인을 하면서 임용을 시작하게 됨과 동시에 결혼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달에 이제 1차 시험을 보게 됐어요.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1차 시험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씩씩하게 한다고 했는데 많이 힘들었고 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실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항상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은 임용고시는 꼭 붙는 시험이다라고 자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되게 막 확신을 갖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보건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초수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리신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지만, 아무래도 보건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3교대 근무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육아 엄마들 정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좀, 모두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 조금 서게 되었고, 제가 점수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록 좋은 점수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거의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문 닫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점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되게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1차 시험 전에 되게 짧지만 길기도 한 시험이기 때문에 모두 시험을 끝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1차 시험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커리큘럼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에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좀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론 수업을 하고 영역별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먼저 이론 수업 때 1월부터 6월까지 보통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암기도 힘들어요. 모두가 이제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암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이해하면서 책을 읽는다 생각하고 따라가 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근데 A급 체크는 꾸준히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라잡이에다가 A급 체크해서 나중에 영역별 모의고사에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 시기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때가 제일 중요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스터디도 안 하다가 스터디를 이때쯤 시작을 하게 되었고, 되게 많이 좌절을 하게 돼요. 영역별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써내려 가지를 못해요. 이론 수업 때뭐 내가 암기를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암기를 한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쓸 수가 없는데,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내 페이스대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게 이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꼭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체크해두고, 잊지 말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임용고 씨는 문항수가 되게 적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그 미흡한 부분을 그냥 넘기게 되면 그 문제는 이렇게 날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ABC급도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A급을 그래서 체크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따가 스터디도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건데 영역별 모의고사 내용을 저는 스터디쌤이랑 되게 무한 반복을 했어요.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최종적으로 보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교수님 문제를 저는 꼭 반복해서 해설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막판에는 너무 급해가지고 해설 부분까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제가 사실 돼가지고 되게 가슴 아팠던 채점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설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문항이 적기 때문에 출제를 하지 못하셨다고 말씀을 이렇게 꼭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 중요했는데 출제를 못했다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저는 적어놨다가 제가 따로 혼자 개인 공부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아,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되게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공부를 한 동안 스터디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지금 막상 해보고 나니까 꼭 1대1이라도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직강하시는 선생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1대1 스터디를 했는데, 매일 조금씩 그 선생님이랑 일정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 선생님에게 방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가 분명히 도움이 되고 꾸준한 공부를 할수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스터디 뭐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하면, 공부 방법은 매일 저녁에, 뭐 짧게는 1시간, 길면 2시간까지도, 내용이 많으면 2시간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화 스터디를 하게 되었어요. 금요일은 직강 날이었기 때문에 빼고,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 그 꾸준함이 조금 효과를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일정 공부량을 정해두고 서로 오랄 테스트를 해주었고, 그 중에서도 영역별 모의고사 기간에 스터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영역별 모의고사를 정말 무한 반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일주일이 걸렸던 분량이 나중에는 한 과목이 하루에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시험 앞두고는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기출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답안이 적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그 답안을 분량을 나누어서 적어주고 공유를 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이 길라잡이에 어디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변형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공유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풀었고 이것도 나중에 제가 개인 공부할 때 서로 공유한 답안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되게 편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 개인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길라잡이나 이런 이론책 보기 되게 지겹거든요. 그때 이제 기출 문제를 13년도에서 21년도까지가 평가원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역사회 간호학은 정말 이론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에도 깨달았던 게 이론이
안 나오겠지 하지만 올해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마침 그 찝어주신 문제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이론에 대해서 되게 약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 틀렸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기출에서 풀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잘 넘어갔던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학은 사실 이론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내용 부분들이 너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외울 거는 반드시 외우고 이해하고, 지역사회 간호학은 저는 달달달달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었는데, 기전을 좀 중심으로 목차를 만들어서 성인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병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해서 질병을 쫙 적었어요. 소화계통에 어떤 거, 호흡계통에 어떤 거, 이렇게 한 다음에 기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여성 정신은 저는 좀 단호하게 교수님의 정리된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달달달달 보았어요. 그래서 요약본이랑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 영역별 모의고사, 그것을 이제 스터디하면서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네, 아동 여성 정신은 마지막에는 어렵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에서 DSM-5가 있는데, 이게 항상 좀 걸림돌이 막판에 돼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이 품행장이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DSM-5가 너무 싫어가지고 기피하다 기피하다 했는데 얼핏 기억을 하다 보니까 틀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DSM-5 좀 중요하니까, 네.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시험 보면서, 네, 중요한 거늘 어느 파트가 중요한 것 같아, 뭐, 인지장애가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인지장애 나오고 품행장애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조금 DSM-5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학교보건법이랑 법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법이 사실 올해 출제가 안 되었다고,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보기 싫고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보니까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틈틈이 교수님이 항상 갖고 다니면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그냥 되풀이하면서 이것도 스터디 오랄 테스트 그 전화 스터디 하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좀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포기만 하지 말고 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강. 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항상 해주세요. 교수님 특강도 있었고, 그 지역사회 이론 항상 중요해서 특강 해주셨고, 성인에서도 강견병 관련해가지고 특강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약물 특강. 네, 정신약물 특강 계속 해가지고 특강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저 또한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특강 시간에 많이 이해를 도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특강 놓치 저도 인강 들었을 때안 봤거든요. 놓칠 수 있는데 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처음에 꼭 12월부터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에 1차 시험 보고 나면 되게 지치거든요. 11개월을 막 달려왔고, 저는 그때 막 임신 중이고,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치만 12월을 안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그냥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천천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같이 1차 준비했던 선생님이랑 사이다 책에 있는 기출 문제, 그리고 를 통해서 이제 면접 연습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써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EBS 미래교육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 정책이 너무 다양한데, 제가 기간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지겹기도 하지만 보시는 데는 참고하는 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 발표가 이제 나고 나서 이제 12월을 그렇게 보냈는데 1차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에게 제가 기존의 스터디 선생님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네, 차마 같이 하자고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스터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네, 구하시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또 1대1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학년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사실 준비를 할 수 있는 저는 상황은 안 돼서 즉답형 스터디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4개 문제 정도 잠깐 네, 조리원에 있는 시간에 아주 잠깐 할 수 있는 문제 만들어서 네, 페이스톡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순발력 좀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즉답형이다 보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도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일 꾸준히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달, 2주, 3주 정도 그렇게 즉답형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풀어지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면접은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전 자신감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스터디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책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책 스터디를 또 따로 했는데 그거는 개인 공부 따로따로 해서 전화 스터디로 한번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냥 아이디어 겸 이런 스터디도 잠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만의 공부 면접 방법으로는 좀 작은 노트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자꾸 까먹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뭐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놓고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보니까 경험을 살려서 뭐 이렇게 이하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인상 깊었던 경험들을 조금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면접을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시책 연결해서 프로그램 만들어놨던 거 명칭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놓고서 그것을 이제 만능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멘트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까지 보게 되었고 네 어제 발표가 나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되게 얼떨떨하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코로나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강을 선택해서 들으시지만 저는 되게 힘든 와중에도 직강을 선택해서 나왔는데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 꾸준함을 잃지 않은데 직강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나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네, 오실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직강 나와서 수업을 직접 들으시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3년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모두 되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죠? 그죠? 그래서 나를 좀만 더 천천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얘는 그래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서 엄청 팁을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초수지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1년 안에 해내기를 바래요. 이번 2022년에 주어진 어떤 기회가 지금 앞으로 진행될 연도보다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2023년 도전에 꼭 해내시길 바래요.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